그래, 필멸자여. 네가 찾는 물건은 이제 껍질 속에 있지 않다. 바로 여기에. 두 발로 서 있지. 난 붉은 용군단의 전리품 따위가 아니다.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. 그렇게 놀랄 것 없다. 우리 용족은 알 속에 있을 때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지. 알 속에서 난 그 모든 음모를 들었다. 내가 포로 신세라는 것도. 하지만 난 유일무이한 존재다. 아버지의 타락에서 자유로운 단 하나의 검은 용이지.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로울 것이다. 신기하구나. 어떻게 그 많은 경비병의 눈을 피했지? 유령처럼 조용히 숨어들다니. 그 능력은 마음에 드는군. 얘기 좀 하지. 조하, 장원 바로 바깥에 있는 동굴에서 이 야수가 주변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. 난 네가 두렵지 않다. 잠깐, 넌 누구지? 네가 찾던 포로를 알아보지 못하겠나? 왕자님, 처형해버릴까요? 아니다. 이자가 붉은 용군단에 내 뜻을 전했으면 한다. 이렇게 전해라. 난 아버지의 광기에서 자유로우며 너희 소나기에서도 자유로울 거라고. 날 홀로 내버려둬라. 이것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다. 하지만 데스윙의 졸대들이 당신을 죽일 수도... 그놈들이 오히려 날 두려워할 것이야. 데리고 나가! 아, 파라드. 네, 저하. 다리를 부러뜨려라. 자, 이제 새로운 친구여. 할 얘기가 많은데. 너도 알다시피 검은 용은 종종 인간으로 변장하곤 하지. 필멸자들의 일에 개입하려고 말이다. 광기에 찬 내 아버지의 군대가 점점 약해지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검은 용은 종적을 감췄다. 하지만 난 아직 그들을 느낄 수 있어. 비겁한 내 형제 자매들이 이대로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 것이다. 게다가 그들은 내게 위협이 되지.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이다. 그들을 다 없애는 걸 도와주면 후하게 보상해주마. 첫 번째 목표물은 여기 길리아스의 폐허에 있다. 이미 유능한 요원 몇 명을 놈에게 잃었지. 넌 다를지 두고 보자. 네가 찾는 그 용은 크리드라고 불린다. 놈은 병에 걸린 인간들을 속여 자기가 그들의 땅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. 그리고 용의 정수로 인간들의 피를 오염시켰다. 놈이 길리아스 전체를 집어삼키면 다음엔 어디로 숨어들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. 지금 쳐야 한다. 난 숨어 있어야 한다. 자유를 누리기 위해. 이 임무에서 살아남는다면 충분히 보람을 느끼게 해주지.